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 속에 이 상황을 일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건 결국 백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백신 개발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가장 빨리 백신 개발에 성공할 줄 알았던 미국 제약사 화이자도 마지막 단계에서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. 유혜림 기자입니다.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화이자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. In our base case, we have quite a good chance, more than 60%, that we will know if the product works or not by the end of October. 빌 게이츠도 10월 말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3상 임상에서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. 2만 9천여 명에게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일부에게서 두통과 오한 등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. 앞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횡단 척수염 등의 부작용이 확인됐습니다. 이딴 부작용 소식에 임상시험 참여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백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 측은 몇 명이 포기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상황이 이렇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미국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54%가 공짜로 배포해도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